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화문 광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광화문 광장은 세월호 관련 여러 시설물 그리고 텐트 이에 여러 상징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부터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바로 한켠에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대한애국당 깃발이 펄럭이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성지처럼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시설물이 생겨났을까요? 5월 10일이었습니다. 대한애국당 관계자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천막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 천막 이름이 바로 애국열사 추모 텐트라고 명명된 그런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짓는 그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애국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지으면서 헌법재판소 쪽으로 향하는데, 이때 경찰 시설물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애국시민 세 분이 적살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또한 분이 또 숨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네 분이 그 당시 집회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분은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숨졌는데, 이한 분은 유가족들이 빼달라 이렇게 해서 모두 5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5분의 애국 시민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열사 5분에 대한 추모 텐트를 대한애국당 관계자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바로 옆에 천막 하나가 생겼고, 또 다른 시설물들이 생겨났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늘막도 생겼고, 또 바닥에는 비닐 장판을 깔아서 시설물이 계속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3월 10일 날 당시에 관련 사진들도 그렇게 전시하는 그런 민주화의 성지가 된 것입니다. 이러니 박원순 시장은 처음 이 시설물이 생겨났을 때 5월 13일 모시까지 철거해라, 자진 철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는 밤낮없이 많은 애국 시민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그리고 성조기를 흔들면서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강제 철거에 나서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만일 강제 철거에 나섰다가 또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것은 엄청난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이 당시에는 촛불 세력이 힘이 좀 커서 이런 애국 세력들의 일종의 목소리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엄청 떨어진 그런 상태 아닙니까? 만일 자칫 이 과정에서 애국 시민 어떤 분이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에 이것은 엄청난 화력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이게 불법 시설이다, 강제 철거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에 관해서 5월 15일 날 조은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맞받아쳤습니다. 어떻게 맞받아쳤는가? 만일 이것을 강제 철거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 광화문 광장에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단두대를 설치하겠다,
아주 엄청난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016년에 광화문에 어떻게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단두대를 설치하고, 당시에 단두대를 설치하면서 목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형도 만들었고, 또 창살도 만들었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비아그라.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고산지대 국가를 공식 순방하는데 고산병에 좋은 것이 바로 비아그라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비아그라를 아주 이상한 목적으로 그렇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 저주의 구파를 맞는 것이 바로 누구냐? 그때 여러 불법 텐트들이 엄청 들었었는데 박원순 시장은 오히려 공무원을 동원해서 이를 보호하고 또 소방차, 구급차 이런 시설물 등을 동원해서 오히려 조장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만일 그렇게 했던 박원순 시장이 대한애국당 관련 천막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전에 차떼기 정당이라고 아주 경멸을 받았던 당시 새누리당인가요? 아니면 자유한국당은 아닐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가 천막 당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굉장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대한애국당의 천막 당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은진 대표 등 당직자들이 최고위원 연석회의도 열고 하면서 여기에 자꾸 자유민주체제 하나의 구심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에서도 패스트트랙 안이 불법 처리되고 난 뒤에 광화문에 천막을 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박원순 시장 안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했지만 역시 전투력은 대한애국당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호 천막도 그게 정상적인 그런 시설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대한애국당에서는 5월 10일 날 아주 당원들과 애국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천막을 만들었고,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또 전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애국당은 정말 전투력이 좋다. 이런 전투력이 좋은 대한애국당과 그리고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수가 많은 자유한국당, 이것이 서로 상승적 결합을 할 경우에 굉장한 에너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대한애국당이 5월 10일 날 광화문에 이런 애국열사 추모 텐트, 추모 천막을 만든 것은 정말 신의 한 수다. 정말 멋진 방안이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투쟁의식을 고치시겠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애국당의 이런 참신한 발상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 때문에 많은 또 애국시민들이 뿌듯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도 있습니다. 자기들도 하면 우리도 한다. 세월호가 있으면 우리는 또 애국열사가 있다. 그리고 실제 또 애국열사 5분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경찰이 잘못했습니다.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당시 바로 경찰 총수가 이철성 경찰청장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런 상황이죠. 토사구팽, 이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5월 10일 날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애국열사 추모 텐트는 바로 멋진 그런 적의 허를 찌르는 그런 멋진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